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강광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 학생, 교직원 여러분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본의 학교 시설에 설치된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후위기 극복 부담을 미래 세대에 넘기지 않기 위해 지난해 경기 아리백 비전을 선포하며 탄소 중립 실천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필수제가 되어버린 자동차 중 전기차로 대표되는 친환경 자동차는 탄소 중립 실천으로 대표되는 도전 비전에 부합하는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기차의 최근 3년간 등록 수준만 보더라도 2021년 23만여 대에서 2023년 54만여 대로 약 135%가 증가하여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사회적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등록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관련 화재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기차 관련 화재가 2021년 24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200% 증가하여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로 인한 대형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주변에서 언제든 전기차 화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수도권의 일부 아파트에선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걸면서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빼곡히 세우는 차량들이 불에 완전히 타버려 제투성이가 됐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오후 6시쯤 포르투갈 리스본 운베르트 델가도 국제공항 인근의 렌터카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소된 차량은 200대 이상입니다. 불은 5시간 이상 지속돼 공중에는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포르투갈 현지 매체들은 주차장에 세우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포르투갈 당국은 140여 명의 소방 인력 등을 투입했지만 인화성 물질과 바람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 8월 1일 인천 청라도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 수십 대가 전도되고 주민 120명이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포르투갈에서도 현지 시각 8월 16일 리스본 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전기차 발화로 추정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 200대 이상이 전도되었습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사건 이후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도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전기차 화재가 일으키는 막대한 피해와 혼란스러운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교 시설 내 전기차 관련 안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와 운영에서의 안전 문제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 문제에 대한 예방 설비와 시스템, 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사고 예방과 피해 대응 시스템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아가 예방책의 하나로 경기도 내 학교 시설을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기차 화재는 진압이 어렵고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포함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충전 및 전용 주차시설이 학교 내에 설치되면 학생들과 교직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 화재 피해로 인해 수업에 공백이 생기는 등 학사 일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여 학생 교육권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제374회 임시회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대상에서 학교 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한 관련 시설을 학교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 시설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 및 전용 주차 구역의 안전 대책 마련과 의무 설치 제외 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안전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지사님과 교육감 및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